이제 누가 freestyle king? Any beats coming at you? Who's next? Next the way? 남들을 털어내 미친 듯 뱉어 대기로 왜? 이것은 축제. Take it away. 모두들 털어내 미친 듯 외쳐 대기로 왜? Say who? S.R.A. Say who? SNS 2017 8강전 첫 번째 경기 고승범 대 Aim on Mirror. Aim on Mirror 성공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. DJ Can Breathe! 너는 패배했어? Aim on이랑 허든 없지? 나한테 패배하노? 너는 여기서 호구였지? 여 입었어? 그래 빨간 모자. 나는 빨간 모자를 한번 밟아볼까? 라고 말하고 있어. 여기 LMC 근데 이 새끼는 랩이 완전 팩 MC 라고 말하는 거야. 그러니까 알았을 거야. 내가 한술이군. 그 초등학교 축구부대 레알 마드리드 모더퍼. 좋습니다. 아까 말했어 그래 내가 뭐 fake MC 네 옆에 봐 이 새끼 그냥 내가 키우는 개새끼. 정도밖에 안 돼 너의 미래는 그냥 회색빛. 정도밖에 안 되지 그냥 발성만 존나 쩌는 새끼. 기도해라 오주현. 발성하는 내 빛 그냥 존나 랩하는 오주현. 야 제주도에서 왔어 프롬 064. 근데 이 새끼 얼굴 작은 새끼 프롬 중국산. 같은 느낌이야 랩하는 게 완전 불국사. 같은 느낌이지 그냥 존나게 불구처럼 랩을 하고 있어 새끼. 너는 변기 같아. 너를 까고 있어 이 새끼는 전기장판. 같은 느낌이야 너는 그냥 존나 한판. 너 무슨 제주도 자꾸 탈고 있어. 너 맞추 제주도에 하려고 너 지냐 여기서. 가뿐하게 봤네 라고 말하지만 너 지네 밥이라고 말하지. 하지만 너는 이미 생각이 떨어져 버렸어. 뒷머리 좀 잘라. 너는 이제 술 처먹고 집에 가서 봐라. 오케이 좋습니다. 다음 라운드로 가는 래퍼는 Aim on Mirror. Aim on Mirror. 네. 이 새끼 예선 하는 거 봤네. 그때 왜 존나 못해 마치 슈퍼주니어 예선. 너 지금 4강도 못 가고 떨어져 버려 해성. 예 shit 나는 너 완전 발라. 너 날 따라와 봤자 안 된다마. 야 이거 끝나고 코노 가서 불러라 발라. 바로 여수 밤바다. 예 예 너는 밤마다 이거 해봤자 내가 이겨 임마. 야 나 4강 가야 하니까 일로 와봐 임마. 야 눈 깔아 임마 뭘 봐 임마 어서 보기 내가 해성처럼 떨어진다 했지. 근데 얘 얼굴 좀 봐. 혹시 출신이 대성에서 오신 것 같아. 완전 인민군. 근데 입은 거 봐. 완전 거짓골. 늘 못 만날 것 같아. 그래 내가 랩을 못한대. 어떡할 거나 쇼미이스에서 올티 형이랑 직접 봤는데 그런 느낌이 나는 거지. 나도 뭐 목걸이 연연하는 것도 뭐 유치하지만 뭐 지금 내가 이고 넌 아, 나를 그만 빌. 네 랩은 가져야 될 것 같아. 휴식기 왜 지금 네 갈고 있는 생일이니? 갈고 있을 필요 없어. 네가 할 거는 생일이지. 오늘 네가 할 건 생일이? 아니 그냥 오늘 내 birthday. 근데 얘는 벌스가 존나게 구리대. 어디 갔어 너에게 붙임성도 없고 그냥 사회에서 없는 병신. 히키코머리가 바로 너랑 더 알고 있어. 지금 로코 형이 지켜보고 있어. What's up 형? 내가 랩하자마자 너는 주눅 들어. 주눅 들고 나서 얘는 무릎 꿇어. 비슷한 하는 거 들어보니까 실력이 유노유노. 야 룩스펑크맨 이 새끼 안 보고 나만 보면 돼. 야 이 새끼 그냥 보면 돼. 쓰고 나와 나는 랩이 성인신 라이 보만 돼. 근데 얘 완전 랩 남자인 척 하는데 존나 가시 날 like fuck me. 야 나는 죽이지 이 새끼 춤춰. 근데 너는 죽을 거야 오늘 붙여. 야 너의 무점 바로 여기고 너랑 가야 해. 너는 존나 열 like 정기고. 예 본인이 펀치라인에 당해도 박탈하는 모습 이런 거에 되게 스포츠의 정신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. 다음 라운드로 가는 래퍼는 이케르마도. 이케르마도가 4강전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내 앞에 있는 멀티 새끼 이름 ECS. 근데 너는 랩은 안 되니까 공부해 EBS. 새끼 진짜 존나 못해 motherfucking bitches. 평신 새끼 박서대 나왔는데 아직도 못 던지 이 새끼. 야 너 그러면 나한테 당할 거야 얼차례. 난 지금 랩으로 네 얼굴에 나 얼싸해. 그래 씨발 나는 평창 올림픽처럼 올라갈 건데 새끼는 엄창일생. 안녕 반가워 8강에서 만남. 근데 잘가. 왜냐면 너는 8강의 방탈 할 거거든 새끼야. 너는 한손 컷이야. 이 새끼 가벼운 한끼 식사 마치 한손 도시락. 야
Yo, 니가 내게 얼싸해 존나게 얼빵해 그냥 엎드려 당해줘 너 그냥 얼차례 한손 도시락 근데 너는 날 못 봐 너 그냥 눈 먼 존나 한석봉이야 너 그냥 내 봉이야 느려 너는 봉이야 입을 힘이 뭐 무법 너는 그냥 무변어 드라이빙 앞도 못 보고 아무 데나 가지게는 존나게 나한테 개발렸지 아무리 꼼틀 대봤자 이 새끼 세발났지 할 수 없어 너게 랩은 motherfucking 요양원에 들어가야 될 것만 돼 존나 골아퍼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너 그냥 벌써 불이 붙어 입이 쩍쩍 마르지 벌써부터 침이 삼켜 목젖 왔다리 갔다리 와리 가리 가는 거다 보였는데 내 랩은 fucking 랄리팝이 입에 물려있는 것처럼 너무나 sweet해 네. 너는 그냥 어제나 깔려있어 내 밑에 키스해 붙기도 존나게 담네 오케이 씨발 이 새끼 뭐 하는지 모르겠어 니는 진짜로 존받는 짓만 맨날 하고 있어 니 랩 실력 포장 그거 너 뜨고 싶은 랩 하지 말고 지금 내 집 빨고 가 야 그리고 나는 말하도나처럼 전부 다 챙기고 있어 넌 말하도나 가야 될 것 같아 서울 예선에선 안 돼 안단테랑 같이 화석으로 갈래 야 그래 지금 나는 MB2 오란 말이야 이 새끼 무덤이 진짜 MB2 이게 너무 어려운 점은 이제 무버님은 펀치라인이 딱 터지고 완전 더 맥시멈을 치겠구나 할 때 너무 칼같이 들어서 저희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이 CS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내만이 신호를 딱 뭔가 끊어서 딱 끊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오버되는 그 점이 저희가 아쉬워서 그래서 재경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재정기 해봤자 야 얘는 헤디 나는 로펑맨 무슨 말인지 알지 너 랩 인생 종천네 제발 조심해 이건 존나 니 배때기 하늘 flow 널 죽일 놈 yeah that's me 이거는 사심이 flow 히히덕덕 너 같은 애들은 그냥 찢어 안 너 훅대 힙질이 존나게 찌질찌질 너 같은 애들은 CPG 기간에도 나는 백점 백수 넌 그냥 랩하는 백수 fucking 난방이라 알고 있어 너의 랩은 그냥 낮춰 밤줘 다쳐 무슨 말인지 너 랩은 아무거나 다 있어 마치 다이소 오케이 보가 다 있어 지가 다이소라는데 제발 부탁이야 이 CS 써라 재밌는 라인 좀 나는 진짜 두꺼워져 나 두꺼운 번째 라인들 근데 이 새끼 그냥 멋진 마음을 갖지 못했지 야 진짜 힙합에 제발 관심을 좀 가져라 언제쯤 랩을 하는 거야 촛밥 새끼야 야 그리고 이 새끼 혹시 내가 때릴까봐 졸았지 이 새끼 박재갈이 새끼 페리카라 그래 넌 새끼 진짜 이렇게 바르게만 랩을 뱉지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되지 못해서 빡섭했지 언제까지 SRS에서는 못 지키겠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밖으로 돌아가 최근에 쓸데이 형이 열었던데 그거 다 나가라 SRS 비트 나오면 너는 그냥 훈밥 돼지 왜냐면 넌 아까 에이고 밀어서 훈밥 돼지 무대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어차피 스포츠니까요 네 두 분 나가 계시죠 이거면 지금 화났어요. 여러분 SNS 2017 모션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. 다음 라운드로 올라간 래퍼는 무버가 되겠습니다. 네. 무버. 다음으로 지출한 래퍼 무버. 이 새끼 이름 뭐였지? 2CIJ 그놈 내가 말해야겠지 바이자이지 했지만 그냥 저리 가라 이라샤이 마시 너 여기 들어와서 뭘더 말할 내가 피죠 얘한 번도 1등한 적 없어 매달리는 중얘 여기 치고 나서 혹시 개발이 없던 꼭 개발이 없던 그냥 페달이었어 왜 자꾸 밟히는 거야 형은 그 매달리는 듯 요. 간단하게 해도 너 저는 그냥 상대하네 알고 있지 너는 너무 만만하네 네가 나를 만만하게 봤다면 만만돼 건너게 해줄게 나는 만만해 그 자식 만만하네 오케이 좋습니다 왜 그러세요? 네네 생긴 것 봐 딱 봐도 족고딩 넌 들고 나서 나서 술도 못 처먹겠지 슬퍼서 어떻게 속쓰리지 근데 요즘 애들 돈처럼 투지가 없지 yeah. 이 새끼 피는 담배 말보로 근데 이 새끼 장렬하면 도지 색깔 갈보죠 그렇게 원을 봐라 너는 그냥 브라운 이 똥꼬 색깔 존나 검은 것 같아 나 그냥 장난인데 왜 계속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는지 난 모르겠는데 너 그냥 좀만 진정 좀 하면 안 돼 calm down 너는 그냥
그냥 내 얼굴에 컴샷 할 정도밖에는 안 돼. 봐라 일본 야동 그래 너는 그런 거 제작하는 놈 같아. 도쿄화 가가지고 더 배워봐. 그래 나한테만 내 지기 폴로 못자 넌 그냥 베레모 쓰고 다니고 있는 관한 랩 좀 잘하길 좀 바래. 그냥 너의 랩은 소소 하다고 시발 아까 말했나 누가 너 랩도 유노 유노니까 랩 좀 봐라. 다음 라운드로 갈 래퍼는 오젠입니다. 네 오젠 요 이 영상한테 하는 거 쉬워 이건 닌텐도 이 형 좀 몰라 거릴 수 있어 난 신에서 무슨 말이냐면 형 방금 8강에서 했던 게 형의 인생 verse 요 형 형 존나 귀여워 지금 진짜 꼬집어주고 싶어 볼빨간 사춘기 근데 나한테 졌는 내가 졌다고 했지 근데 이번에 나한테 져서 초난감할 준비해라 요 나는 계속 간다 인마 그래 네가 말한 네 정수기 근데 나는 이 두 번째 배틀에서 너를 꼽주지 라고 말하고 있어 허리가 굽어졌네 내 앞에서 배틀에서 높을 남의 꼽주지 라고 말하고 있어 비웃음 지었네 정말로 랩에 이렇다 할 부분이었네 내 실력에 배어서 굶둘지 욕해 내가 랩으로 갈겨줄게 춤출 신격해 나는 정말로 네 랩에 관심 없고 네 관절을 꺾을 거야 마치 파핑 연주 이 새끼 이기려고 존나 칼에 가네 근데 주인공은 나고 옆에는 칼 여여여여 난 진짜 가사를 써왔단 생각을 하지 않아 프리스타일 적었단 생각을 하지 않아 너네들 적당한 나만 뱉지 않아 너네들 병신 같은 말 나는 정말 다 너네들이 붕대 무리들이 보여 내가 씹어먹는 마치 크리스피처럼 마치 내가 말하고 있어 너네들은 베스킨라빈 소리원 근데 여기선 안돼 소리원 이라고 말하는 거야 소리쳐 넌 발성도 반쪽 근데 여기서 다시 왔어 근데 나는 각성하고 왔어 넌 방송하고 살아 넌 반짝마저 알아 싸우려면 마음 잡아 이 담으라고 지금 너 눈앞에 땀을 닦어 이 가뿐한 놈 약을 팔아 판을 망쳐 근데 나는 올라봤어 이 담으라고 즉밥 돼지 사냥을 왔습니다 예 죽밥 돼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말이 많어 나는 차에 남의 형 앞에 말리장서 여 뭔 말인 줄 알아 나는 대구 광주 갔다 왔지 형은 내가 먹는 델리 만주 여 나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으니까 배고파 야 거기 족발 좀 야 너는 족밥도 내가 족밥으로 보면 야 안과 가봐 여 너가 할 건 방과 후 학교 한글이나 제대로 때 너는 가야 한글 학교 야 살만 한 번인데 이 형 한 번 이기고 가지 그러니까 배로 왔으니 여 나는 대구에서 졌지만 인내 발전이 근데 이 형은 발전이 없어 찌릿텔라 내가 발전기 여 이 형 집에 가서 발전기야 이 형 집에 가서 뭐해 ADG 여 이 형이 집에 볼 건 ADG 근데 이 형 왜 뽑혔나요 ADV 내가 제대로 해줄게 기초부터 ABC 무슨 이자면 이거 안 되는 게임이지 여 AMC 나는 여 애 끊겼어도 가 나는 에미넴이네 비길 수 있어 에미넴과도 내가 명작 like 레미제라블 무서 SRS 서울 지금 진행하면서 굉장히 되게 즐거운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괴롭히고 있네요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진짜 되게 놀라면서 듣고 있고요 때문에 이번 걸 재경기 한번 더 합니다 네. 야, 네가 말했지 뭐가 돼지란 말이지 그럼 너는 내가 씹어먹는 돼지 감자튀김 내 앞에서 지금 개미새끼 작아졌네 네 인생은 망했어 개인회생 파산겨체 예, 형 내가 부버 형은 ECS 내가 랩 레슨 시켜줄게 내가 형의 EBS 야, 무슨 말이냐면 형 존나 랩 존나 못해 랩 방탄소년단 BTS 야, 렛츠기 다음 라운드로 올라갈 래퍼는 이케르마노 네, 두 분 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나 이 새끼 이름 방금 알았어 내 이름은 오제 이 새끼 혹시 라면 먹고 잤니 어제 왜 이렇게 얼굴이 부어 써버린 언제 밀었니 언제 내가 너한테 선물해줄 테니까 써라 제 모제 예. 너 때문에 너희 집 파탄 났대 나는 지금 다녀 연세대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저트로 원한 나는 엄친아 너희 네 엄마 니 랩한다니까 운다면 병신아 여보세요? 무거씨 혹시 제 아들 랩한다는데 혹시 보셨나요? 예 어머님 제가 이 새끼 꼭 잡아서 목 따서 집에다 보내드릴 테니까 기다려봐요 어머님 야 그러니까 넌 나한테 안돼 너 지금 눈앞이 안 보이게 짓은 것 같지 안돼 예 무버 아버지 예 아 무버 아버지 예 저한테 달렸대요 그러니까 랩 좀 접으라고 하고 연세대 다니라고 해주세요 예
Yo, 이 새끼 이름 무버 나도 마찬가지로 네 이름을 나도 방금 알았어 너 래퍼 대 부모 닮았어 병신아 그니까 너 얼굴살 빼고 그냥 절로 가 난 라면 먹어서 얼굴이 부었다며 근데 넌 그냥 선순적으로 얼굴이 부은 것 같아 아니 왜 아버지 어머님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영신이 무버 대 네, 어제 영상 대 무버 한번 보고 있는데 일단 사실하고 일단 이렇게 올트 형이 맞나요? 네, 아우 이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제 안 어려. 아, 예, 그렇게 되버렸네요. 원, 솔직히 왜 발로 해도 이 병신 이길 것 같아. 그러니까 발로 해볼게. 야, 야 병신 치발 이렇게 해도 너 이길 것 같아. 이건 당연하지. 아까 내 친구도 그러던데 너가 나를 이길라면 그냥 버킹 카트 쓰고 내 머리 찍어 눌러야 돼 병신 카트 버리고 앉아 있겠지 너 존나 핫해 나도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그냥 병신 카트 yeah. 이 새끼 나한테 뭘 했지 씨발 내가 기집애지 근데 이 새끼 저는 랩하다가 존나 기집맥진 그리고 얘 yeah. 홍대에서 존나 침뱉지 근데 이 새끼 생김새 잘 봐요 침뱉지 야 그거 혹시 엄마가 사준 모자냐 그래서 그런지 네 랩 실력 너무 모자라 임마 새끼야 나는 너를 존나게 털어 야 애들 내 랩 듣고 존나게 털어 야 나는 올라왔지 4강까지 넌 근데 4강까지 온 것밖에 못 자랑하지 야 이 새끼야 4강까지 올라온 게 말이 되니 얘 랩 실력보다는 나가야 돼 말이 테르 헤헤 와우 어우 전대 무버 무버네 어제는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올라갈 래퍼는 무버 근데 사실 저희가 그 같은 대학 동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데 연세대? 네 전 고려대 어? 저 이거 예상외로 재밌게 흘러가는데 우리 저희 학교 두 동아리끼리 합동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디프리 때 이 형이 프리스타일 되게 잘한다고 하신 거예요 동아리에서 제가 프리스타일 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둘이 떠보라고 했었어요 제가 족발랐어요 그냥 내 피셜이고 그냥 술 먹어가지고 착각하는 것 같아 그냥 오늘 제가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연고전이 될지 고연전이 될지 그래 이 새끼 이름이 이케르 마노 근데 알아두세요 이케르 마노 이코르 바보 예 랩 실력은 딱 초등학생 여러분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이 새끼 죽는 목소리 녹음하게 야 그리고 옷 좀 꾸미고 와 너 아직도 모르냐 yes I'm good 이거 찬 너 진짜 패션 감각 존나 제로 그러니까 이 새끼 그냥 곰밥 새끼고 아직도 지금 저런 이상한 신발 신고 왔지 이게 힙합이 맞습니까 예 yeah. 이 형 그래 말했지 나를 존나 패지 근데 그거 봤을 때 존나 패기 형 무슨 말인지 알아 이 형 오디션 봤다는데 근데 그 실력이 대체 어딨어 여 그거 나만 머릿속 형 존나 몰골 옷은 차이나타운 무슨 옷 갖고 뭐라 할거 하는데 형 봐 제발 집 가서 거울 줘여씨형 어제 나한테 전화 형제 내일 프리스타일 대회 준비는 했냐 야 근데 무슨 프리스타일 준비를 왜 내가 야 프리스타 준비해야 돼 굳이 왜 여 너는 해라 굳이 빼 여 너는 눈치껏 일기 빠빠 야 나는 임마 기관차야 야 나는 간다 임마 띠띠빵빵 여야 나는 고려대 너를 잡아먹는 호랑이 이 새끼 존나 사냥가 마치 고라니 야 이 새끼 고라니 비어있는 것 같아 보아니 그냥 맵적고 동아리 열심히 해라 임마 야 무슨 말인지 않아 나는 진짜 조정치 이 새끼 조정치처럼 뱉해 근데 이 새끼 조덩어리 같이 뱉해 방금 나는 하면서 어버버 대지 이 형한테 랩으로 어퍼컷 이 형 존나게 수준 떨어져 이 형 어설퍼 착경험처럼 임마 야 뭐하는 거야 임마 야 덤벼봐 제대로 임마 좀 더 유효한 것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서 재경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스 yeah. 내가 왜 이딴 새끼랑 해야 되니 재경기 나는 진짜 래퍼인데 이 새끼 동아리 래퍼지 내가 지금 이번 판에 얘 잡을 확률 100%임 그리고 이 새끼가 랩 잘한단 소린 그냥 개뻥임 야 진짜 너 존나 뒷집 지고 있는 거 나 따라하는 거 아냐 내가 이기는 거 보고 반성에 손 들어 빵야 쏠 테니까 너는 빨리 집에 가라 그래 난 하늘에 구름 근데 너는 자동차 나파 구름 그래 이렇게 상상
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넌 뒷길을 봐도 그냥 좀 병신인가 봐. 야 예, 예, 빵야, 빵야, 빵야. 근데 이 새끼 박자 타자마자 막자. 한글 공부해라, 가나, 달아, 마, 파사. 야, 야, 여기서 나는 마술사. 근데 이 새끼 보니까 이 새끼 완전 나한테 술사야, 립자. 무슨 말이야, 난 멋쟁이 신사. 근데 입에 들어보니까 존나 개신사. 존나 그때 뒤풀이에서 들었다 랍 그대로 박았네. 나는 이 새끼 앞에 뒤풀이. 여, 무슨 말이야, 자라. 나 존나 잘해, 하소, 뭐. 근데 너는 방금 뭐 한 거여. 이 새끼 동공 지진, 라이크 포함. 이 새끼 존나 못돼 실력 그리고 와프 포함. 여, 나 이 새끼에게 뜨는 부함. 그러니까 이제부터 해라 바로 나의 부하. 여, 이 새끼 머리에 핵폭탄을 투하. 무슨 말이냐면 너란 알새끼를 부하 시키는 게 내 왜 나는 나냐 김태원 이승철 하지만 나 여기서 존나 부활. 여, 여, 나는 에미넴. 근데 이 새끼는 욕하니까 왜 이렇게 예민해. 이 새끼한테 존나 필요한 것 같아요. 편의점 가서 사다줄까 생리대. 여, 난 이 앞에 걸리버 존나 걸리죠 버려 새끼. 내가 피자에서 빼먹는 올리브요. 이 새끼 존나 잘나고 보이고 싶어. 야 okay. 화장품 사러 갈 거면 가라 올리브요. 오케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여러분들. 제가 사실 광주에서도 광산에서 우승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인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저희가 뽑을 와이프한테 한 명과 이렇게 넷이 이제 경합을 벌이게 될 텐데 지금 카메라 보시고 이제 누구랑 상대하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상대하게 될 MC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신다면 리튼 열심히 준비해와라. 리튼 열심히 준비해와라. 네 여러분들 SLC 2017 서울 지역 대표 우승자 이케를 받았습니다.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.